헬리콥터의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헬리콥터는 HH-60 페이프 호크입니다. 미 공군의 쌍발 엔진 헬리콥터로 UH-60 블랙호크를 조종사 구조 등의 용도로 개조한 것입니다. 지금 헬리콥터 정비를 맡고 있는 카일 앤더스 하사가 헬리콥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정비가 중요한 것은 승무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비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알래스카의 미 공군 기지입니다. 정비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정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종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는 헬리콥터의 중심을 이루며 양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헬리콥터의 기종에 따라 태블릿으로 점검해야 하는 목록을 확인해가며 정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줍니다. 헬리콥터 메인 로터의 기어박스는 헬리콥터의 비행 횟수에 따라 더 많은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